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채널 호스팬 TV의 조서연입니다. 벚꽃잎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나뭇잎마다 초록색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완연한 봄으로 접어든 이맘때 어떤 분들의 앨범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4월 첫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 10. 먼저 10위는 베리베리입니다. 지난 28일 타이틀곡 Get Away의 음악 방송 활동을 마무리하기도 했는데요. 주간 판매량 6,955장입니다. 9위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와이스 지효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한 분이죠. 김세정 씨의 아이미 차지했습니다. 주간 판매량 7,323장입니다. 8위는 펜타곤입니다. 안무 연습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주간 판매량 1,700여 장입니다. 7위는 NCT 127의 NCT 127 네오존 더 파이널 라운드가 차지했습니다. 주간 판매량 12,300여 장입니다. 6위는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와의 마지막 앨범을 발표한 분이죠. 김성규 씨의 원 포게츄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11년간의 추억을 담은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주간 판매량 13,500여 장입니다. 5위는 웨이션 V의 킥백이 차지했습니다. 웹 예능 웨이비전 2로 그동안 팬들을 만났는데요. 오늘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위는 영화 더박스의 OST가 차지했는데요. 주간 판매량 4만 7천여 장입니다. 3위는 지난 2일 음악 프로그램에서 셀러브리티의 라이브를 최초로 공개한 아이유의 라일락이 차지했네요. 주간 판매량 5만 2,917장입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음반 차트 2위는 우주소녀의 언내추럴입니다. 5만 3천여 장의 앨범 판매량인데요. 그동안 유닛이었죠. 우주소녀, 쪼꼬미, 또 연기 등 개인 활동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했습니다. 기존의 우주소녀와는 다른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차갑고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1위는 발매 첫날 자체 최고 초동 기록과 남자 솔로 아티스트 초동 기록을 경신한 분이죠. 백현 씨의 밤비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81만 1,516장이라는 판매량인데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밤비는 성숙한 사랑 이야기를 동화적인 표현으로 풀어낸 곡이라고 합니다. 주간 판매량 1위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4월 첫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 돌아온 분들이죠. 백현 씨와 우주소녀의 소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분들의 활약 이어갈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